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 시가 오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흥시청 브리핑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시흥시가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다 같이 누리는 미래 행복 시흥을 목표로 하는 향후 4년간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양승학 복지국장은 모든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을 반영해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행되는 차태입니다. 대상 연령,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를 다 같이 누리는 미래가 행복한 시흥으로 심찬 첫 발을 내딛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먼저 돌봄 분야는 동단위 돌봄 SOS 센터 운영과 초등 돌봄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안전 분야는 2027년 국제안전도시 제공인 추진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문화 분야는 갯골 생태공원에서 연꽃 테마파크, 호조벌, 물황호수를 아우르는 수도권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 특수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며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증진 체계 마련 및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양승학 복지국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영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흥시청에서 KBPS 이승은입니다.